네, 안녕하세요. TK 청조업입니다. 네, 이틀 전에 제가 문어, 채비 및 액션 방법, 저만의 스타일을 영상을 올려서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는데, 몇몇 분들은 뭐, 다음 편, 그러니까 뭐냐면, 뭐, 광어 다운샷, 그다음에 뭐, 갑오징어, 여러 가지의 또 채비미 운영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또 업로드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컨텐츠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예, 지금 한창 시즌이죠. 시즌 중인 광어 다운샷에 대해서 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업로드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은 광어 다운샷에 대해서 저만의 채비 및 운영 방법, 그거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영상을 또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서해 바다 선산 낚시를 올해 해수로 3년째인데요. 2년 전에 처음 입문할 때, 그때 광어 다운샷으로 입문을 했어요. 예, 광어 다운샷이 보니까 낚시를 하면서 여러 장르를 해다 보니까 다운샷이 거의 모든 낚시의 기본이더라고요. 기초가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거기 다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운샷을 잘하시는 분들은 오징어 낚시도 잘하시고, 문어 낚시도 잘하시고, 주꾸미 낚시도 잘하시고, 다 잘한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또한 뭐 제가 특별히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다운샷은 뭐 어려운 액션이라든지 뭐또 다른 뭐 채비라든지 그런 운영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저보다 낚시를 훨씬 더 잘하시고, 물론 제가 엄청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뭐 낚시를 잘하시고 많이 해보신 경력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지루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수년간 낚시를 하셨어도 모르고 지나가셨던 분들 그 부분이 있다라면 뭐 그게 뭐 조그마한 팁이 될수 있다라면 제가 이 영상을 찍는데 좀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영상을 또 한번 찍어봅니다. 자, 일단 저는 처음 입문할 때 저도 지금도 보면 그 많은 분들이 기성채비를 사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입문해서 섬에 낚시를 했을 때 2,000원에 3개인가요? 뭐 구슬 달려있고 단차조절도 할수 있고 뭐 맨돌에 핀돌에 달려있는 그런 기성채비, 예, 그거를 저도 사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쇼크리더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있는지도 몰랐고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낚시에 미쳐서 속기 많은 광어뽕을 맞은 거죠. 광어뽕을 맞고 낚시에 미쳐서 유튜브를 막 검색하고 막 활용하고 저처럼 막 보는데 뭐 쇼크리더라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장르 뭐 이렇게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쇼크리더라는 걸 처음으로 응용해서 매보고 그 다음에 출조를 나가봤는데 와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왜 쇼크리더를 매야 하는지는 정말로 그 이유와 목적은 쇼크리더를 매고 실전에서 낚시를 해보시면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직까지 기성채비를 사용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초보 이제 막갓 입문하신 분들은 기성채비를 사시는 것보다 하루빨리 영상을 통해서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뭐 쇼크리더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모노라인을 활용을 해서 쇼크리더를 체결해서 예, 낚시를 준비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모든 부분에서 낫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쇼크리더를 매서 낚시를 활용하시게 되면 1차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으로 많이 이득이 됩니다. 뭐 기성채비는 비싸요. 생각해보면 2,000원에 3개라고 해도 이 모노라인 아무리 좋은 거라도 뭐 300m면은 뭐 2만 원 안쪽이면 다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라인이라도 저가형은 뭐만원 안쪽도 있고요. 만원 정도면 되고요. 또 바늘은 바늘대로 또 따로 구매하시면 뭐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득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쇼크리더를 맸을 때와 안 맸을 때의 차이점은 감도가 틀려요. 예, 기성채비를 사용했던 거와 쇼크리더를 매서 고기를 히트를 해서 랜딩을 해보시면 느낌이 틀립니다. 제가 어제저께 5,000원 샷고 출조를 해서, 나름 재밌는 낚시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큰 고기 사이즈가 좋았던 건 5자 중반대의 광어를 한번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광어를 제가 조심스럽게 랜딩을 해서 수면 위에까지 올렸는데, 선장님이 뜰채질을 해주시려고 뜰채를 딱 갖다 대니까, 광어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뜰채라든지 사람을 보면 위협을 느끼면 얘가 순간적으로 한번더칠 때가 있어요. 물속으로 막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랜딩을 하고 끌어오는데 배 근처에 있었는데 광어가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드랙 소리가 막 나면서 광어가 물속으로 막 치고 들어가는데 제 라인이 배랑 이렇게 밀착이 돼서 막배 밑으로 막 끌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슬림의 약간 합사가 만약에 배 밑에 쓸렸다면 아마 라인이 원줄이 터졌을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쇼크리더가 없었다면 아마 터졌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제 체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광어 다운샷을 추출하기 전에 항상 쇼크리더를 맵니다. 아, 참, 그리고 이게 제 주력일인데요. 제 주력일에는 항상 8합사 2호 라인을 세팅을 해놔요. 물론 1.25, 1.5 라인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1호를 세팅을 합니다. 왜냐? 서해를 할수 있는 어종이 상당히 많죠. 외수질 낚시도 있고 참돔도 있고 주꾸미 갑오징어 광어 다운샷 뭐 여러 가지의 낚시가 있지만 이 장르가 있지만 이 합사 1호를 세팅을 해놓으면 그 모든 장르를 다할 수가 있어요. 1.25도 가능하고 1.5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1호만 하더라도 충분해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1호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근데 왜 1호를 쓰느냐? 1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있어요. 예. 물론 1.5와 1호와는 육안으로 보셨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나요. 라인 굵기가. 근데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 갑오징어 낚시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제 라인이 한 50m 정도가 배에 쓸려서 이렇게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수심이 거기에 상당히 깊어요. 기본 수심이 70m 정도 되는데 조류가 세기 때문에 라인을 계속 풀어주다 보면 100m, 120m까지도 라인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한 50m 정도 원줄이 날아가 버리니까 바닥을 못 찍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선장님 릴을 제가 빌려서 낚시를 계속 이어갔는데 선장님 라인을 보니까 1.5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몸돌에 똑같은 애기를 달고 내렸는데 제가 그냥 1호 라인으로 내려갔을 때랑 1.5를 세팅해서 채비를 내렸을 때랑 엄청 틀려요. 조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엄청 많이 날아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라인을 두꺼운 거 쓰면 물론 튼튼한 거 말고는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오징어 낚시 뭐 오징어 얼마 하겠습니까 무게가 그죠? 더더군다나 오징어 낚시 1.5 라인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인도 좀더 빨리 채비도 뭐 속공으로 좀더 빨리 안착이 될 수도 있고 조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1호 라인만 써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호 라인으로도 뭐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도 있지만 예, 디렉트 조절만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랜딩을 당황하지 않고 부드럽게 한다면 7자, 8자 광어도 거뜬하게 예, 다 랜딩에 히트해서 랜딩까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1호 라인만 세팅해 놓으면 1년은 무조건 이 주력일은 서해에서 다 활용을 해요. 전천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합사는 8합사 1호 라인, 뭐 12합사도 나오고 13합사도 있는데 12합사도 써왔는데 12합사도 튼튼합니다. 예, 뭐 라인 가격이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면 불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1호 12합사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예, 엄청 탄탄해요. 자, 그러면 저는 쇼크리더를 어떤 걸 매느냐 하면 여러 가지 뭐한 세네 가지 정도, 한세 가지 정도의 그 대표적으로 매듭법들이 있죠. 뭐 FG 노트도 있고 뭐 이지 블러드랑 뭐 피알로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가장 튼튼하더라고요. FG 노트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갑니다. 낚시하기 전에. 그래서 쇼크리더를 모노라인은 3.5호를 써요. 예, 1호 합사에 가장 이잘 맞는 이 서로 이게 라인이 잘 맞는 게 예, 3.5인 것 같더라고요. 3호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4호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3.5만 하더라도 충분히 뭐 6자 후반, 7자 뭐 이런 거 랜딩을 해도 뭐 터지는 일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3.5 모노라인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좀 여유 있게 감아요. 한 5m에서 6m 정도 여유 있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쇼크리더를 매놓고 반 훅을 달고 여기에 보시면 웜 착용하고 밑에 봉돌을 달죠. 그날의 물색과 선장님의 아침에 그 출항하시기 전에 멘트를 해주시잖아요. 전날의 단차는 어느 정도였고 어떤 색깔의 웜이 잠들더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단차 조정을 합니다. 요즘은 시즌 초반, 어떻게 보면 초반도 아닌데 아직까지도 입질이 예민해요. 그리고 단차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애들이 활성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40에서 50 정도. 그 사이의 단차가 요즘에는 아직까지도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용하다 보면
밑걸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걸렸을 때 봉돌이 날아갈 경우도 있고, 바늘이 걸려서 아예 훅까지도 다 끊어져 버리는 일이 생기면 바로 또 이 쇼크리더에다가 훅을 달고 또 단차를 형성을 해서 봉돌을 달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다 보면 쇼크리더를 결국 다 이렇게 조금씩 잘라먹다 보면 없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소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 저도 기성채비를 씁니다. 기성채비를 쓰는데 돈을 줘서 기성 만들어지는 기성채비를 사는 게 아니라 기성채비를 제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기성채비를 만들어요. 이렇게 보면은 기성채비집을 이렇게 제가 구매를 해서 여기 보면 여러 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지퍼팩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제가 훅에다가 똑같은 모노라인 3.5를 가지고 기성채비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다닙니다. 자, 보시면 좀 다르죠. 바늘 하나만 모노라인에 있어요. 양쪽을 보셔도 핀도레나 맨도레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만들 때 양쪽이 바늘 기준으로 1m 이상씩 여유줄을 넉넉하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FG노트는 매기가 힘들어요. 예, 뭐 달리는 선상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그런 여건에서는 매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맬 수 있는 이지블러드라든지 이런 그 매듭법으로 현장에서 원줄과 이렇게 쇼크리더를 매요. 그러면 바늘과 이 매듭 있는 부위가 이 모노라인이 길면 기존의 쇼크리더 맨 거와 같은 그러한 탄성의 그런 느낌도 인장력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여유있게 단차가 어떨 때 1m까지 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m 정도 꽁돌을 달 수 있는 이런 여유줄에 밑에 하단 부위에 그런 모노라인 여유줄까지도 형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 10개 정도 준비해 가요. 그래서 저게 쇼크리더가 다 끊어졌을 시에는 이렇게 기성채비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사용을 하냐면 최대한 물의 저항이라든지 뭐 걸림이라든지 뭐 이렇게 물의 저항을 받는 것들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아요. 왜냐? 감도 부분에서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제가 어제 그저께 샷코 탔을 때 제 옆에 계신 분이 초보조사님이셨더라고요. 예, 그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줄에 뭐 문어에서나 쓰는 이런 1호 핀도레, 제가 볼 때 1호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1호 핀도레를 달고 기성채비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성채비를 사용하시니까 당연히 여기 뭐 맨도레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단차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여기엔 구슬이 달려 있을 것이고 구슬로 이렇게 그 단차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밑에는 당연히 기성채비니까 핀도레가 달려있고 이렇게 뽕돌을 체결할 수 있는 요런 형태로 기성채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무게도 많이 나가요. 네. 정말 합사 1호와 1.5 두께가 얼마 육안으로 봐도 차이가 안 나도 그게 그 굵기라도 조류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무시무시한 뭐 쇳덩어리 같은 게 달려있으면 조류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거예요. 이렇게 큰 핀도를 사용하고 기성채비를 단단하면 광어 다운샷은 바닥을 찍는 낯이죠. 그죠? 운영 방법이 바닥 찍고 살짝 들고 바닥 찍고 살짝 들고 바닥만 확인해주는 낚시입니다. 바닥을 잘 읽고 바닥을 잘 확인하면 광어는 많은 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광어만 있다라면. 근데 이런 기성채비를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까 쇼크리더를 매서 직결로 했을 때와 차이점이 뭐냐, 자, 잘 보시면 바닥을 찍었어요. 바닥을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핀돌에 보시면 이런 유격이 있죠. 이런 유격이 아무나 있을 거예요. 여기 뽕돌이 있는데도 마찬가지고 핀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닥을 찍고 살짝 들고 바닥을 찍고 살짝 들 때 직결로 해서 원줄과 봉돌까지 다이렉트로 이어졌을 때는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유격이 있다 보면 바닥 찍고 살짝 들고 이러한 텐션을 유지하다가 액션을 주다가 광어가 이 바늘 있는 부분에 바이트를 해서 떡 때리면 이 전달되는 내 라인의 그 똥 때림이 내 손끝까지 전달될 때 훨씬 더 직결로 하는 것보다는 미세한 느낌이 아무래도 덜 오겠죠. 예, 그거는 제가 직결로 쇼크리더를 매서 낚시를 해본 결과 그 느낌으로 제가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샷코에서 제가 8강을 했습니다. 운이 좋게 광어 8마리 잡았는데 광어라고 하면은 모든 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떵떵 때려주는 강하게 텅텅 때려주는 그런 입질이에요. 근데 요즘도 아직까지 그런 입질이 없습니다. 8마리 중에 2마리만 그나마 좀 이렇게 텅텅 때려줬지 나머지 6마리는 투둑 투둑.
심지어는 여에 이렇게 바닥 찍고 살짝 들고 하다가 여에 투둑투둑 부딪힌 그것만도 못하는 그러한 입질, 물구만 있는, 그리고 옆에 같이 축제했던 분도 바닥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예. 아니, 그냥 뭐 무게감이 느껴지고, 마치 쭈꾸미 낚시하는 것 마냥, 그러한 느낌으로 해서 강어를 잡은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도 활성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런 채비를 사용하고, 뽕돌을 무겁게 달고, 뽕돌을 무겁게 달 수밖에 없겠죠. 조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면은 그러한 미미한 미세한 입질 같은 경우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존에 낚시를 하고 계신 많은 선배님들과 뭐 초보자분들도 계시지만 웬만하면 쇼크리더를 빨리 하루빨리 연습을 하셔서 네 이렇게 직결로 하셔서 좀 더 좋은 감도로 이런 미세한 입질까지도 조금 더 솟구트로 전해지는 것까지 더 느끼실 수 있다면 훨씬 더 놓치고 가는 그런 광어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훅이 많게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나뉘더라고요. 와이드 훅,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훅, 그 다음에 옵셋 훅. 예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샘플로 걸어놓은 거는 와이드 훅입니다. 예, 와이드 훅에 이렇게 주둥이에 이제 요거 깨기라 그러죠. 바늘 깨기에서 이렇게 잘 달아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와이드 훅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스트레이트 훅은 뭐 바이트를 잘 받는 대신 털림이 작고 와이드 훅은 숏바이트가 잘 스트레이트 훅에 비해서 잘 나지만 한번 후킹이 되면 잘 빠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와이드 훅이나 스트레이트 훅이나 써보면 똑같아요. 예, 똑같이 잘 안 빠지고요. 예, 똑같이 바이트를 잘 받습니다. 예. 랜딩을 하실 때 펌핑만 안 하시면은 빠질 일이 그렇게 없어요. 그냥 당황하지 않고 일정하게 정확하게 랜딩만 해주시면 후킹을 하시고 정확하게 일정하게 랜딩만 해주시면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당황하지 마. 절대 빨리 감으시면 안 돼요. 예. 디렉트 조절 어느 정도 잘 해놓으시고. 그러면은 거의 뭐 털릴 일이 없습니다. 미늘이 없는 바늘이 아니기 때문에 빠질 일이 없어요. 자, 근데 이 와이드 훅과 스트레이트 훅, 이거 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 부분을 한 설명을 드릴게요. 저 보통 낚시를 가시면은 다운샷에 가시면 낚싯대 두 대 정도를 형성을 해놓고 다 하실 겁니다. 열에 아홉 분 정도는 서브대를 다 챙겨가시죠. 근데 서브대를 다 로드 케이스에 넣어놓느냐? 아닙니다. 거의 다 꺼내놓고 두 대를 세팅을 하세요. 왜? 낚시를 하다가 바닥 걸리시면은 그때 다시 채비할 시간이 아까워서 얼른 빨리 내리려고 다른 낚싯대, 옆에 있는 낚싯대 또 내리고 이동간에 또 털린 거는 뭐 채비 손실이 일어난 거 다시 채비를 형성하고 그렇게 다 낚시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광어를 만약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팅을 해놔요. 거의 하나의 로드는 이 와이드 훅을 세팅을 하고 또 하나의 로드는 이 스트레이트 훅을 세팅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광어가 한번 입질이 와서 랜딩을 해서 성공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질기지 않은 원 같은 경우 트리거나 다미 같은 경우에는 광어 이빨이 세기 때문에 보통 이 주둥이 부분이 이렇게 터진다거나 밀려서 뒤로 밀린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웜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둥이 부분이 손상이 가면 이 와이드 훅에는 다시는 이 웜을 달 수가 없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떼서 버리고 급한 마음에 또 새 걸 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원값이 은근히 비쌉니다. 지금 뭐 다 트리거 같은 경우는 뭐 7,000원대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하나에 700원, 800원 꼴인데 그냥 700원은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주둥이가 터져서 와이드 훅에 달 수 없는 거는 이 스트레이트 훅을 한 서브대의 세팅은 스트레이트 훅을 달아놓는다면 바로 바늘 깨기 위 등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걸로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웜도 재타이 가능하죠. 그럼 경제적인 낚시를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웜도 저렇게 바늘을 두 가지를 사용하신다면 재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거 배운 거예요. 제 지인한테. 예,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예, 웜도 예, 재탕을 하면서 경제적인 낚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광어 다운샷은 뭐 액션은 딱 특히 없습니다.
말 그대로 바닥만 확인해 주면 되는 낚시예요. 예. 바닥 확인해 주는 게 어렵진 않은데 또 그렇다고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보통 많은 분들이 출조를 나가시면 야 오늘 진짜 날씨 좋다, 기상 죽인다, 바다 장판이다 이런 날은 초보자도 쉽고 뭐 중급자, 상급자들도 낚시하기에 정말 편합니다. 그럼 바닥 찍고 살짝 돌고 바닥 찍고 살짝 돌고 여가 뜨드드드 긁히면 좀 감아서 좀 높이 조절 또 바닥 찍고 살짝 돌고 여가 갑자기 바닥 찍으려는데 안 되면 또 썸바 내려서 또 바닥 찍으면 또 살짝 또 들어서 감아준다 텐션 유지하고 요 정도만 유지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통 때리죠. 우럭놀래미 같은 경우는 두두두두 거리고 그러면 어느 누구든 다 낚시를 할 수가 있고 재미나게 낚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틀 전에 제가 샤코에 축조했을 때는 기상청 예보하는 난리 너울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뭐 방송 라이브 방송으로는 했지만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가만히 서 있지를 못했어요. 계속 막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더라고요. 막 파도가 너울이 심하니까 배가 기우뚱기우뚱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몸을 가누기가 힘들고 그때도 그냥 이렇게 그냥 막 몸만 그냥 배에다 실어놓고 있으면은 바닥을 확인할 수가 없죠. 바닥 잘 보시면 배가 만약에 이렇게 앞으로 쏠리면은 로드를 좀 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배가 또 뒤쪽으로 기울었을 때 로드를 또 내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액션이 필요한 거죠. 이런 액션이 이런 액션을 해줘야 돼요. 최대한 집중해서 바닥을 계속 확인을 해줘야 돼요. 바닥에서 너무 떨어지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배 흔들린다 이렇게 한다면 단차가 무슨 소용이에요. 50에서 뭐 1m 50이 됐다가 다시 50이 됐다가 이런 단차가 내면은 광어는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이런 것들만 잘 주의하시고 최대한 집중을 하셔서 바닥을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바닥을 뭐 질질질질질질질 긁으면 절대 요즘 같은 시기엔 도둑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같은 경우 선장님이 방송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바닥 끄시지 마시라고. 바닥 끌면은 입질이 워낙 약아서 입질 파악이 못하고 입질 바이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같은 경우 저도 바닥 찍고 살짝 들고 그러다가 여가 좀 높아진 질질질 끌리잖아요. 그러다가 툭툭툭툭 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입질이 느껴져서 급하게 챔질하면 도덕 안 됩니다. 보통 저도 우럭 광어 다운샷은 텅 때리거나 아니면 광어 입질이 들어왔을 때 속으로 또 하나 둘 문어처럼 쭉 묶듯이 만세를 해서 히트를 하는데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바닥 짚고 살짝 들고 여에 톡톡톡톡톡 해서 톡톡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좀 여가 아닌 듯한 느낌 같은 거. 그래서 한 3초 평소보다 시간을 더 줬어요. 충분히 라인도 이렇게 좀 내려주면서 한번 이렇게 쭉 들어보고 또 한번 쭉 챔질도 해보고 물론 헛챔질도 몇 번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잡은 강어가 6마리나 됐습니다. 예, 야 정말 입질이 약아. 예, 지금 이제 군산권에 강어가 터졌죠. 예, 활성도도 좋아지고 대강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충남 보령권도 한 보름 정도 늦게는 뭐 한 달 안쪽이면 좀 더 많은 마리수와 그 다음에 뭐 활성도 좋은 그냥 땅땅 때려주는 강어당 입질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면은 왜 의자가 이렇게 누워져 있냐면 여러분들 뭐 좀 감이 오시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팁 한 가지만 설명하고자 해서 이렇게 좀 연출을 해봤습니다. 자 가끔 광어 다운샷 낚시를 광어 우럭 다운샷 낚시를 하다 보면 선장님들이 물이 안 간다거나 뭐 평소 이제 섬치기라든지 성근막이라든지 포인트를 진입을 했을 때 광어 조항이 좋지 못하면 가끔 인공 어처가 형성이 되어 있는 어처를 타러 선상들이 이렇게 선사들이 많이 이렇게 가고는 해요. 자, 근데 이게 제가 그 인공 어처를 한번 표현한 건데 인공 어처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정사각형 뭐 구조물로 돼서 바다에 이렇게 쌓아놓은 건데 뭐 이렇게 하나가 있고 하나 위에 또 하나 얹으면 뭐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높이 구조물들이 있겠죠. 예, 그런 곳에 우럭이랑 놀래미들이 바글바글 해요. 예, 물론 강어도 있고요. 야, 그래서 이 어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특히 어초 탈 때 밑걸림이 채비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어초 낚시를 했을 때 정신 못 차렸어요.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예,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채비에다가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초를 탈 때 하나의 방법을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연출을 해놓은 거고요. 5,000원 샤코 선장님 같은 경우는 어초를 탈 때 거의 뒤로 들어갑니다. 물론 다른 배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이 안 가고 있고, 물이 안 가기 때문에, 물이 가더라도 거의 어초로 진입할 때는 배 뒤쪽부터 이렇게 진입을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선미 쪽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먼저 고기를 바이트를 받고 히트하는 경우가 많겠죠. 하지만 먼저 밑걸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선장님께서 친절하게, 자, 어초 진입합니다. 자, 뒤에부터 밑걸림 조심하시고, 자, 어초부터 5m. 자, 뒤에 밑걸림 조심하세요. 이러면 이제 몇 바퀴 감으세요. 라고까지 멘트까지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5초부터 후반이니까 한 65에서 60 정도 감기겠죠. 한 바퀴 감으면. 그럼 저는 한 6, 7바퀴 정도 막 빨리 감아요. 7, 8바퀴 감을 때도 있고. 자, 그럴 때, 자, 보시면, 어초 낚시를 하고 있다. 그럼 이게 뒤로 이렇게 쭉 들어가죠. 들어가요. 그럼 저는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잘 봅니다. 뒤에 쪽을. 뒤를 이렇게 유심히 째려보는데, 뒤에 부분들이 벌써 걸려서 막 채비 막 이러고 헤매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최대한 이렇게 가다가 제 차례쯤 온 것 같으면 얼른 막 감아요. 막 감아서 그냥 저는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왜? 어초에는 뭐, 광어 없어요. 예. 네. 광어는 어초 진입하기 이 바로 앞부분에 여밭에 광어들이 있습니다. 어초 이, 인공 이 어초에는 요 사이사이 이 틈 사이에는 우럭 놀래미들이 많이 있고요. 광어는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어초 진입하기 전 또는 어초 지나가고 난 후 거기에 광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서 채비 손실에 잘못하다 어초에 걸리면 채비에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예. 어초에 걸려서 채비하다 보면 또 다시 한번 돌아서 다시 되면 또 걸리면 또 채비에다가 끝나고. 그러니까 어초 낚시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눈치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선장님이 이러한 멘트를 이렇게 정보를 주시는 선장님 배를 타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거의 뭐 어떤 선장님은 어초를 잘 타세요. 타시는데 자 어초 들어갑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그럼 뭐 뒤에서 들어가는 건지 옆으로 들어가는 건지 앞으로 들어가는 건지 우연 쪽이 걸려 있는 건지 자연 쪽이 걸려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뒤에 계신 분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선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해주시면은 모든 낚시하시는 그 선사 자기 배를 타서 이용해주는 그 손님들한테 조금 더 편안하게 즐거운 뭐 경제적인 낚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예. 근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막 감아 들고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가끔 심심하면 이런 어촌 구형물도, 지형물도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선발을 살짝 눌러서 살짝 내려요. 그냥 탁 감고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한번 올렸다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은 이런 어초 사이에 이렇게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다 보면 타다다다다다 이러면서 우럭 놀래미를 히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초 주위에 우럭 놀래미가 아주 사이즈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노려보시려면은 어초에서 그런 낚시를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또 웃긴 말씀을 한 말씀 또 드릴게요. 제가 낚시를 하면서 많은 선사를 많이 타봤지만 어초를 들어가는 또 배들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많은 선사 중에 만약 10분의 선장님이 계신다면 뭐 적게는 3분, 많게는 4분 정도는 어초를 못 타세요. 그리고 어초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떤 배는 어초 한번 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자 내리세요. 삑 해요. 딱 내렸어요. 처음에 여나 뭐 뻘 같은 것만 찍히죠. 배는 계속 뒤로 가요. 저는 옆에 계속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분들도 가만히 이렇게 가요. 근데 하루 종일 뭐 이런 구역 뭐 이런 것들에 걸림이 없이 그냥 바닥만 찍혀요. 뻘만 찍히죠. 그러다가 다시 띠띠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댈게요.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어초를 못 한다고 해서 그 배가 뭐 무능한 선사다 이건 아닙니다. 어초를 못하는 선사 중에서도 이 서해권, 본영권 거의 최고의 조항을 올리는 광어 다운샷을 알아주는 선사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어초 낚시를 해가지고 재미를 보는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초 낚시도 유능하게 잘 태우는 그런 선사, 그런 선장님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셔서 이렇게 타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웬만하면 초보자분들은 어초가 무조건 100% 걸립니다. 채비에다가 그냥 하루 끝나요. 그러니까 초보단들이 많이 타면 어초 낚시를 잘 선장님도 안 가시려고 하죠. 그런 분들도
예, 잘 감안하셔서 어초 날씨에서는 그냥 눈치껏 채비 소리 없이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낚시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강어 다운샷이나 갑오징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컨닝을 잘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날 가장 잘 잡는 분이 있다라면 그분의 단차, 그분이 어떤 컬러의 웜을 끼우고 있는지 컨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존심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하는 그대로 가서 물어라도 보든지 따라해서 예, 웜도 바로 바꿔 끼고, 그분이 한 마리 잡았다고 해서 저도 그 색깔로 바꿔 끼는 게 아니라 보통 이쪽 분에 뭐 핑크에 하나 나오고 저쪽 분도 핑크에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핑크를 저도 달아야 되겠죠.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선장님께서 한 뭐 이틀 정도는 적펄의 반응이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광어 8마리 잡은 것 중에서 4마리를 적펄로 잡았습니다. 예. 그런 선장님의 그런 말씀, 그때의 물색이라든지 그때의 환경에 따라서 광어들이 시야의 눈에 포인트에 따라서 수심에 따라서 잘 보이는 그러한 웜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옆에 있는 분들을 하여튼 컨닝을 잘해야 돼요. 낚시는 컨닝하셔서 그분들을 따라 하시면 저도 같이 즐거운 낚시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뭐 특별히 다 많이들 하고 계시는 낚시고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죠. 광어 다운샷이. 그러니까 뭐 제가 특별히 뭐 여러분들한테 더 이렇게 드릴 팁은 없고요. 제가 요 간단하게 뭐 한다고 한 게 또 요번에도 30분이 넘었네요. 웬만한 뭐 유튜버들 낚시 동영상, 예, 뭐 하루 종일 한 동영상 분량만큼이 나왔네. 아직 편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편집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만 지나면 내일 삼천포로 문어 선상 낚시를 또 떠납니다. 내일은 또 아프리카 방송으로 새벽부터 시작부터 라이브 방송을 할 거고요. 내일이 초대살이더라고요. 조차도 크고 조항 보니까 또 조항도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물때 생각 안 않고 워낙 낚시를 좋아하니까 내일 뭐 한번 초대살이 때라도 문어는 있고 문어는 잡을 수 있다. 그런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여러 장르의 낚시가 있지만 뭐 이렇게 준비들 좀 노력을 하시고 준비하셔서 보다 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낚시, 즐거운 낚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가 있고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예,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광어 다운샷에 대한 제 채비와 액션, 그 다음에 팁 같은 거를 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